제2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날씨가 딴때 동안 것 때와 완전 달라요. 아직 가을이고 날씨 더워요. 아직 반팔 입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지. 나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단식하시는 분이요. 가동 버스 터미널로 온다 격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마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갑시다. 예, 이쪽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오신다고요?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 그래요? 버스가 예. 바로바로 있어가지고 안 기다리고. 예, 이쪽에. 그래가지고 한 예. 3일 단식하고 3일 오늘 4일째긴 한데 예. 일단 과일식으로 일단은 과일 주스식으로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집에 있으면 잘안 돼요 그게. 그렇죠. 음식도 막 있고 막 씹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먹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단식을 언제 처음 이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단식을 20대 때부터 진짜 제가 마지막에 왔다 할 때는 항상 단식밖에 없더라고요. 예. 기도원에 가서 단식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 5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왔을 때 정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힘들었을 때는 단식원에 가는 거예요. 단식원은 아니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7일이고 뭐 14일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단식책이나 그런 것들 읽어왔기 때문에 항상 위기의 순간에 단식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게 단식을 또 접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단식을 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단식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근데 20대는 뭐 처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진짜 풀려지고 하니까 예.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몸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서 좀 도움은 되는데 이제 몸이 좀 치유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직은 좀더 다른 것도 보완이 돼야 되는 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제가 도와야 되는 게 상태라서 예. 녹즙 단식 첫째 날 구제봉 활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녹즙 단식 둘째 날인데요. 오늘 녹즙 짤 거 이렇게 밭에 가서 채취해 왔거든요. 오늘은 녹즙 짤 때 이렇게 박도 넣고요. 또 냉이도 넣고 신선한 당근 그리고 사과하고요. 감 그리고 머위도 넣고요. 그리고 좀 명아주가 있더라고요. 명아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넣어서 오늘 한 녹즙을 짜려고 합니다. 섬진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감 한마디 하시죠. 한번 나무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그 녹즙 단식 이틀째인데 좀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아니라 가지고요. 그 냉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계속. 오늘 구제봉에 이렇게 밭에 와 있습니다. 녹즙 단식 이틀째라 가지고요. 밭에 요래 심어놓은 그 야채들을 채취하러 왔거든요. 야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당근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 상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녹즙 단식 마지막 날이거든요. 냉이하고 여러 가지 야채하고 이제 오늘은 그 배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배도 넣어가지고 짜려고 합니다. 그 녹즙 짰는 거야. 요거는 그 배추수고요. 요거는 순수한 그 야채만 짰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사과하고 당근을 짰는 겁니다. 오늘 그 바깥에 산책 나오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 오늘은 이제 녹즙 단식을 마치고요. 그 보식하는 첫날인데, 홍시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주스처럼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그 홍시 주스랄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연 씨, 오늘, 그, 이제 이래 떠나는 그 마지막 날인데요. 그, 여기 와서 뭐, 보고 느끼고, 이렇게 뭐, 했던 거 뭐, 뭐,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의식 공부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마음의 양식, 이런 게 너무 인상 깊고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정말 최상의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이제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몸도 이렇게 많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저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다 좋았습니다. 네. 예, 그 보자. 이래 집에 돌아가셔도 이래 잘 하시겠죠? 네, 네. 잘해야죠.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잘 가요. 예.